안녕하세요. 임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침실에서 인사드리네요. 온수매트 이야기 하려고 왔어요. 몇 년 전부터 사용하던 온수매트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는 아이들하고 침대를 두 개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온수매트가 하나 더 필요하던 차에 블로그 체험단으로 온수매트 하나를 당첨받아서 지난 열흘 정도 사용해 보았어요. 블로그 체험단이지만 영상 리뷰는 의뢰받은 바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에 사용하던 제품이랑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노크 아든이란 곳에서 나왔고요. 몇 년 전부터 사용하던 거는 많이들 아시는 웰스에서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존 제품은 두툼한 기본적인 제품이고 올해 사용해 본 제품은 이렇게 얇은 제품이 초슬림 온수매트가 나왔더라고요. 두 제품이 장단점이 있었어요. 비슷한 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솔직한 리뷰 한번 준비해 보았거든요. 신랄하게 한번 비평해 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할게요. 고! 박스를 오픈해 보니까 이렇게 온수매트 본체액, 그리고 커버, 그 다음 보일러와 매뉴얼이 들어있었어요. 보일러 크기는 기존 제품과 크기와 무게가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에 비해서 얇고 가볍고 덜 밀리고 목표 온도 도달 시간까지 10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데워집니다. 최저 온도 25도, 최고 온도 60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60도 2시간 찜질 기능도 있고요. 굉장히 기존 제품에 비해 얇은데요. 고주파 방식으로 눌러 만든 방식이라서 바둑판 모양으로 촘촘하게 물길이 들어가 있어서 더 구석구석 빠르게 데워진다고 합니다. 세탁이 가능한 겉커버도 동봉되어 있는데요. 3면이 지퍼가 열려서 씌우고 벗기는데 편리했습니다. 소재는 PVC 소재로 오염에 강해요. 스며들지 않아서 닦아내면 됩니다. 저희 집처럼 오줌 싸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이제 침대에 깔아보았어요. 커버를 씌워서 설치한 상태고요.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일러에 먼저 퀵 커넥터를 연결하면 돼요. 좌우 분리 난방이 되는 모델이라 이렇게 입구가 3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끼우면 되고요. 물이 520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고요. 온수 매트 안까지 물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데는 약 1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10분 동안은 마개를 열어놓고 물이 부족하다고 또 나오면 채워주면 됩니다.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에 공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공기가 들어가면 순환 방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물이 한 번에 다 안 들어가고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가니까요. 최초로 주입하실 때는 물이 부족하다고 넣으면 또 채워주시면 됩니다. 물은 한 번 보충하면은 3개월 동안 보충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기존 제품은 한 달 정도 후에 물 보충을 해주어야 했어요. 최저 온도는 25도, 최고 온도는 60도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10분 후에 뚜껑을 닫아주고요. 보면은 뒤에 물이 순환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감압식이 아니고 정전기식인가 봐요. 음량 끌 수 있네. 음량 설정할 수 있어요.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얘가 떠드는 거 싫으면 음량을 꺼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잠금이 있어서 이게 키드락인가 보네. 사랑이 같은 애들이 이거 어린애들은 호기심에 막 눌러볼 수 있거든요. 이게 70도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게 뜨거워지거나 오작동 시키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취침, 예약, 찜질. 이게 간단하게 생겨서 좋네요. 이런 온수매트는 어르신들도 많이 쓰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 부모님들께 이거 선물하기도 괜찮겠어요. 취침, 예약. 취침 모드입니다. 취침 모드는 36도로 설정되네요. 3시간 후, 6시간 후, 9시간 후 자동 예약은 3시간? 3시간? 3시간?
6시간 자동 종료됩니다. 9시간. 아. 찜질 모드입니다. 고온에 주의하세요. 찜질 모드는 60도로 설정해 놨네. 찜질 모드입니다. 더 올라가진 않나 보네요. 찜질 모드 같은 거는 분리가 안 되나 보네. 찜질 모드 껐을 때는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 취침 모드. 찜질 모드일 때는 이거 각자 온도 설정이 안 되네요. 최저 설정 온도는 25도.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게요. 아, 60도가 최고 온도네. 반쪽은 그냥 25도, 반쪽은 찜질 이렇게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얘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네. 찜질 모드 없이 그냥 온도 설정으로 하면은 원하는 시간에 끄면 되겠죠. 10분 만에 데워진다는데 60도. 정확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측정이 힘든데 아마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정말 느껴지는 게 60도는 아닐 것 같아요. 표면 온도가 60도는 아니겠죠? 안 돼요. 그거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기가 이렇게 만져요. 이거 봐요. 가은아, 저쪽 반쪽은 뜨겁게 해놓고 이쪽은 안 뜨겁게 해놨거든. 저쪽 따뜻해지나 한번 가봐. 누워봐. 여기, 여기. 여긴 여기보다 더 뜨거워요. 봐봐, 봐봐. 아, 여기 이쪽부터 따뜻해진다. 아, 호수 있는 위쪽부터 따뜻해진다. 이쪽은 별로 안 따뜻하죠? 네. 가은아. 이쪽은 그렇네. 이쪽은 안 따뜻하고요. 왼쪽만. 네, 왼쪽. 왼쪽만 따뜻해요. 왼쪽만. 아, 근데 이거 단점 발견했다. 과정에 이게 지금 현재가 몇 도인지가 표시가 안 되네. 목표 온도만 표시되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놔야지 온수매트는 더 따뜻해요. 전기장판은 이불 안 덮어도 그냥 그 자체가 뜨끈뜨끈하잖아요. 온수매트는 이불을 덮어야지 이 온기가 이게 보존이 되더라고요. 요쪽 반쪽은 60도 설정해놓고 요쪽 반쪽은 그냥 꺼놨거든요. 이쪽도 약간 따뜻해요. 약간의 온기? 아우, 좋아요. 훈훈한데 60도의 목욕물이면은 우리가 뜨거워서 못 들어가 있거든요. 미지근한? 아, 체온보다 높은 따뜻한? 너무 뜨겁지 않은 목욕물에 들어가 있는 느낌? 제가 설치하고 한 열흘 정도 사용해 보았는데요. 얇은 제품도 단점은 있어요. 두꺼운 제품이 오히려 쿠션감은 더 좋고요. 얇은 제품은 처음에는 좀 바스락거리고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물 주입되고 따뜻하게 사용하니까 그 부분은 좀 덜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확실히 덜 밀립니다. 침대에 더 착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고 덜 밀려요. 그리고 온도 도달이 빠르게 되고 열 효율도 높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약간 덜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기존 제품도 전기요금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기존 두툼한 매트인데요. 두께감이 이렇게 두툼해서 옆에 있는 싱글 침대가 쿠션감이 안 좋은데 오히려 쿠션감에 도움이 돼서 이 제품도 그런 점은 장점이에요. 대신에 두껍고 무게가 나갔기 때문에 이게 펴고 접고 보관하기가 꽤 힘듭니다. 그리고 좌우 분리 난방이 굳이 필요할까 했는데 아이들은 따뜻한 매트가 굳이 필요가 없나 봐요. 매트 따뜻하게 하면 아이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 쪽은 따뜻하게 하고 사랑이 눕는 쪽은 온도를 키지 않고 취침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잘 때 괜찮았어요. 이왕이면 좌우 분리 난방이 더 좋더라고요. 사용 중에는 기존 제품과 이 신형 제품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싱글 매트에 까느냐고 옆쪽이 남는 부분이 접혀서 지금 에러가 나서 온도 센서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AS 부분이 걱정돼요. 마지막으로 기존 두툼한 구형 온수매트와 신형 초슬림 온수매트와 비교해서 느낀 점, 그리고 관리 팁, 구매 팁 정리하면서 리뷰를 마칠게요. 첫 번째, 온수매트 구매하실 때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한다. 온수매트는 이음새 부분과 보일러 고장이 잦아요. 그리고 온수매트는 대기업 제품들보다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죠. AS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고 그래도 이름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두 번째, 그렇지만 필요 없이 너무 기능이 많아서 비싼 제품은 피한다. 특히 온수매트에 블루투스 기능 같은 거 탑재돼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원격 조정 같은 거 가능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던 두툼한 온수매트도 어플리케이션으로 블루투스로 연동이 가능한데
처음에 샀을 때 며칠만 신기해서 써보고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구매하실 때 잡다한 기능들은 구매하실 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한 거 구매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두툼한 구형 매트와 얇은 최신형 초슬림 온수 매트와 별 차이가 없어요. 쓰는 중간에는 느껴지는 게 별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두툼한 제품이 쿠션감은 더 좋아요. 얇은 제품은 PVC라서 처음엔 좀 뻣뻣하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나는데요. 물 들어가고 따뜻하게 데워지니까 부드러워져서 그 부분은 괜찮아졌어요. 보관할 때, 물 뺄 때 이럴 때 얇은 제품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얇은 제품이라기보다 이번에 사용해본 이노크 아든 제품이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모터 소음이 적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밤에 자다가 갑자기 꾸르륵거리는 소리, 철컹철컹거리는 소리, 바람이 휘휘휘 빠지는 소리 같은 게 가끔씩 나서 깜짝 놀랄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노크 아든 제품은 거의 소음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온수매트 잘 쓰시려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관리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사용하시고 보관하실 때는 물을 다 빼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수매트 안에 물이 남아있는 경우 이끼 같은 게 생겨서 안에 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처럼 고장의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주입하시는 물은 수돗물 넣으시면 안 돼요.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하다 보면 석회질이 관에 쌓여서 또 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증류수를 넣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증류수까지는 좀 오버라면 정수기물 받아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고 이름 있는 거 사기. 두 번째, 복잡한 기능은 필요 없다. 세 번째, 두툼한 거랑 얇은 거랑 별 차이 없다. 네 번째, 관리를 잘하자.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품 계속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또 여기 말하지 못한 장단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궁금하신 점 같은 거 편하게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다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입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